이 보험 중에 제일 중요해요. 암보험보다 더 중요해요. 집 말고는 제일 비싼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할부로 가입하니까 무심결에 가입하고 사인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1억짜리 상품 사는데 친구가 와서 갖고 와 사인해 끝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는 필요한 거지 종신보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요즘 막 100세씩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증손자한테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100세면 자녀가 70세, 손자가 40세, 증손주가 10살. 그러니까 거의 얘한테 가야 돼요. 실제로 자녀한테 잘 안 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환급금을 100세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 이경재라고 합니다. 보험 덮어놓고 가입하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그 책이랑 보험 지식인, 그 책을 펴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냥 가입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가입하고 그냥 엄마 친구, 이제 제가 제일 이기기 힘든 분이 엄마 친구인데 엄마 친구한테 가입하고 그냥 뭐 누가 뭐 회사 동료 이렇게 뭐 입사하면 가입을 하니까 사실 내용은 몰라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안 그런 분도 있긴 한데 설계사들도 잘 몰라요. 교육 받는데 보험사에서 나쁘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험사가 상품을 막 출시하면 단점을 얘기하진 않잖아요. 무조건 장점만 얘기하니까 설계사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뭐 상품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러고 그냥 본인부터 가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책에 그 서문에도 썼는데 어떻게 보면 보험 상품이 진짜 어려워요. 뭐 펀드, 제가 펀드도 많이는 모르지만 펀드 뭐 연금, 적금 이런 것도 있는데 보험 상품도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게 더 어려운 거는 공부를 한다 그래도 신상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그거를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분류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차로 비유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는 보험료를 보면 뭐 3만 원, 5만 원인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많거든요. 뭐 10만 원. 그리고 그게 이제 가족으로 가면 한 가족당 뭐 최소 뭐 2, 30만 원. 많으면 40, 50도 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20년 할부인 거예요. 우리가 20년 할부라고 해서 그런 거지 전체 내는 보험료는 10만 원이면 2,400만 원이고 가족이면 보통 1억이거든요. 그래서 집, 뭐 차도 사실 1억짜리 잘 안 사니까 집 말고는 제일 비싼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할부로 가입하니까 그냥 무심결에 가입하고 사인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1억짜리 상품 사는데 친구가 와서 하나 했다고 야 갖고 와 그래서 사인해 전화하고 끝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메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대충 해놓고 신상품 나오면 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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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나중에 되면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도 이제 보험사가 지금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수십 30~40개 많으면 50개도 되거든요. 근데 그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계속 출시를 해요. 그러다 보면 뭐 뜨는 상품, 뭐 화두 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매달 있어요. 그 설계사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번 달에 좋은 거 나왔어. 이게 매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만약에 그 질문 있으면 뜨는 상품은 매달 있는 거예요. 화두 되는 상품. 정확히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거지 종신보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망보험 이꼴 종신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망보험금을 꼭 종신보험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기보험이란 게 있어요. 보험사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종신보험도 있고 정기보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긴 한데 이제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게 이제 더 좋긴 좋아요. 고객한테는.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의 차이. 차이가 뭐냐면 만기의 차이입니다. 종신, 몸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만기가 평생이라는 거예요. 200살까지도 보장해줘요. 뭐 산다면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보장해주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 사망을 하면 그러니까 뭐 120세, 130세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정기보험 기간을 정해놨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처음에 가입할 때 약속을 하는 거죠. 60세까지만 가입할지 70세, 80세, 90세. 그래서 이제 정기보험은 뭐 만기를 정하는 거죠 일단. 근데 이제 우리 그 종신보험의 뭐 광고나 TV 광고든 뭐 다른 뭐 신문의 광고든 광고를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이제 기자님 가입하셨을 때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사망보험금의 중요성,
사망보험금이 보험 중에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경제적인 타격의 문제예요. 암보험보다 사망보험금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암 걸리면 이것도 뭐 사망할 수는 있지만 보통 1, 2년 정도 우리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암보험을 가입하면 돼요. 한 1, 2년 일 못할 거를 감안해서 뭐 3천, 5천, 뭐 많으면 1억 해서 그거 받으면 그 암 회복, 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그 돈으로 쓰고 다시 복직하고. 근데 사망은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 수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돈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광고를 보면 이제 그 당시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뭐 가장의 책임, 가장의 부재에 대한 뭐 그러니까 보험이 가정의 부재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 주는 거, 아니면 자녀 사랑, 뭐 이런 걸로 이제 어필해서 이제 뭐 감성으로 팔았죠.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광고에서도 보면 이제 뭐 애들은 막 이렇게 정원에 막 뛰어놀고 있고 아빠가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빠가 막 없어졌어. 그죠? 그 애들만 있는데 엄마랑 애들이랑 살기 힘들어. 근데 그거는 사망보험금을 광고하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보면 걔는 정기보험 광고인 거예요. 제가 정기보험을 이제 많이 추천하면서 만기를 대부분 60세 이상은 잘 안 잡아요. 뭐 한 30살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60세 만기를, 이게 정기보험은 만기를 그 설정할 때 자녀의 나이, 자녀의 독립 나이, 그리고 내 은퇴 이걸 봐야 돼요. 아까 보험이 그 경제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었을 때, 생계가 끊어졌을 때 그거를 메꿔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은퇴하면 사실은 어차피 안 벌고 있었으니까 내가 사망을 하든 안 하든 경제적인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내가 집에 갖다 주는 돈이 없었는데 뭐 사망보험을 받아서 그게 못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자녀도 보통 우리가 뭐 가장이 30살에 가입을 하면 가장이 60세만 돼도 자녀가 30이잖아요. 그럼 걔는 이제 독립을 하고 난 상태니까 뭐 꼭 줘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속의 문제면 이제 다른 얘기인 건데, 실제로 우리가 조기 사망에 대비하고 아까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아기가 아빠 때문에 뭐 공부도 못하고 이런 거는 다 60세 이전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고는 내용은 전부 다 정기보험 내용이에요. 근데 판매는 종신보험 하는 거죠. 왜냐면 정기보험이 돈이 안 돼요. 정기보험은 60세로 만약 설정을 하면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돈을 주지만 61세부터는 사망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보험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해도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종신보험이 비싼 거예요? 네. 정기보험이 10만 원이면 종신보험은 100만 원 정도 돼요.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네. 근데 종신보험을 매달 100만 원씩 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가입 금액을 줄이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장 금액이 줄어. 그렇죠, 그렇죠.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종신보험은 20만 원이에요. 정기보험으로 하면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 60세까지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60세까지 한 1억 정도 가입하면 보통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그거 내고 그건 사실 버려도 크게 손해 안 보는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대신 그 안에 이제 사망하면 이제, 그래서 일단 그 사망보험 가입할 때는 만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이 중요해요. 그래서 60세 이전에 2, 3억 하는 게 좋죠. 많이 하고 사망 안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억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거의 10몇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거 그냥 연금 넣거나 차라리 아기 이름으로 적금 넣어주는 게 낫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진짜 자녀를 위한다면, 그리고 내가 한 20만 원 쓸 의향이 있다 그러면 정기보험으로 2만 원, 그리고 애기 이름으로 뭐 펀드 아니면 뭐 저축으로 18만 원, 이렇게 하면 이 18만 원은 내가 안 죽어도 나중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종신보험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즘 막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증손자한테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100세면 자녀가 70세, 손자가 40세, 증손주가 10살. 그러니까 거의 얘한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자녀한테 잘 안 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다가
죽을 때까지 나는 만약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필요해. 근데 아빠가 안 죽으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애 이름으로 만약에 뭐 한 18만 원, 그 그냥 20만 원 해준다고 치고 20만 원 뭐 장기적으로 펀드, 적립식 펀드 이런 거 가입해주면 나 안 죽어도 얘가 30살, 40살 됐을 때 필요하면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분리해서 주는 게 훨씬 좋은데 이것도 다 이제 뭐 설계사들 수당이나 아니면 보험사의 이익과 이제 관계가 있죠. 그 18만 원을 뭐 저축 상품이나 연금으로 판매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서비스 상품이라고 봐야 돼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만 원 파는 거예요. 종신보험은 뭐 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종신보험이 뭐가 요즘 뜨는 거야? 아니면 누가 요즘 종신보험 가입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미 가입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종신보험이란 언급을 안 하고 팔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러니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저축으로 아니면 연금으로 속여서 판다고 얘기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거나 속여서 파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최근 저는 이제 보험 대리점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 보험사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겠지만 뭐 10개 이상 보험사 취급하니까 이제 각 보험사마다 이제 저희 회사로 와서 설계사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홍보하는 거죠. 자기 상품 좋다고. 한 5년 아니면 한 7년? 뭐 최소한 5년 동안 모든 생보사들의 교육의 포커스가 요거예요. 종신보험을 어떻게 하면 적금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확정금리 상품 아니면 뭐 최저보증 몇 프로 이상 되는 상품, 비과세, 복리, 은행보다 높은 이자 요런 단어를 듣고 가입했던 분들은 그 증권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증권을 보셔가지고 상품 이름이 있잖아요. 앞에 뭐 미사 요구가 좀 많아요. 뭐 생활비 주는 뭐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뭐 이런 보험 있는데 그 어쨌든 보험명 안에 종신이란 단어가 있으면 걔는 적금은 아닌 거예요. 무조건 종신보험이에요. 그냥 해지 환급금이 높은 보험인 거지 적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하게는 그 이제 가입하신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 해지 환급금도 있다. 그리고 해지 환급금이 어떨 때는 많이 주기도 한다. 뭐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 그렇게 판매했으면 잘못된 건 아닌데 앞에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거나 조금 야 이거 비과세 적금인데 이게 사실은 종신보험인데 뭐 그거는 크진 않고 이 저축이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7년도, 18년도 그때쯤 이제 그런 게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품명 있잖아요. 그걸 헷갈리게 해가지고 뭐 생활비 주는 뭐 그거 막 더 많습니다. 생활비 주는 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이러면 이제 뭐 아 뭔가 저축스럽고 연금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이제 과해지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한번 제재를 하고 고객한테 다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콜센터 통해서 전화를 돌려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사가 불쌍한 걸 수도 있어요. 보험사가 그렇게 시켰어요 사실은. 그래놓고 문제 되면 설계사 탓해버리는 건데 설계사도 뭐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양심의 문제도 있긴 해요. 수당도 높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고객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한 사람한테 사망보험금으로 가입했냐 저축으로 가입했냐. 근데 대부분 저축으로 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 없이 다 환불시켜줬어요. 그리고 보험사한테는 그 이름 다 없애라. 그래서 17년, 18년 이후에 한 몇 년 동안 그냥 종신보험, 뭐 뭐뭐 생명 종신보험 이렇게 다 상품이 바뀌었어요. 근데 한 2, 3년 전부터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이건 뭐 쉬쉬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각오하고 하는 건지 그게 지금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입할 때 소멸성 보험도 있고 환급형 보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는 소멸성 보험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환급형 보험은 좋지 않습니다. 환급형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죠. 이제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환급형을 얘기를 할 때 그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멸성은 만약에 보장 못 받으면 돈 다 날리는 거죠. 아까처럼 뭐 1억 내잖아요. 1억 가족이. 근데 온 가족이 별로 타본 것도 없고
뭐 1, 20만 원 타먹고 말면 1억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이게 그 우리나라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뭐 외국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전 심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타먹으려고 하고 냈던 거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은 무조건 비용이에요. 제가 이게 항상 고객한테 얘기하고 싶고 자주 얘기하는 게 보험은 무조건 비용이에요. 내고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고 없어질 만큼만 가입해야 돼요. 지출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거지. 이거를 뭔가 돌려받으려고 하면 돌려받는 거는 보험사에서도 뭐 괜히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냈던 돈을. 그게 결국은 고객한테 다 비용이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소멸성으로 가입해야 돼요.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소멸성은 못 타먹으면 다 없어지는 거고, 환급형은 못 타먹어도 걱정하지 마. 나중에 만기 되면 낸돈다 돌려줄 거야.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게 낫지 않아? 어때요? 나쁘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제 고객이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환급형 보험이 언제 환급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게 20년 납, 100세 만기. 요거 많이 가입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20년 후에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습니다. 20년 납. 그러니까 납입이 끝나면 일단 환급해준다. 이제 그거 전혀 아닌 거죠. 환급형 보험의 정확한 명칭이 만기 환급금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년 납, 100세 만기. 만기가 언제죠?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환급금을 100세 주는 거예요. 그 100세 때 돌려받는다고 하면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20,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20년을 냈다. 그럼 원금이 4,800만 원이잖아요. 4,800을 100세 때 주긴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종이. 종이는 그대로 주는 거죠. 4,800만 원. 근데 뭐 60년 뒤에 그 4,800만 원 내가 받으면 그 가치가 일단은 4,800만 원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계산할 때 보통은 한 지금 물가대로 보면 한 2, 30년 뒤에 물가가 두배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60년 뒤면 뭐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800만 원이어도 지금 가치로 보면 뭐 1,000만 원뭐 언저리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큰 돈을, 지금은 큰 돈을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가치도 떨어지고, 또,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그 보험료는 보장보험료가 있고, 환급보험료가 있고, 적립보험료가 있거든요. 보장보험료가 있고, 적립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소멸성 보험은 그 보장보험료만 가입하는 거예요. 그 보장보험료 말 그대로, 내가 보장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적립보험료는 그대로 적금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보장보험료만 가입하면 소멸성 보험이 되는 거고, 보장성 보험료랑, 그러니까 보장보험료랑 적립보험료, 그러니까 적금이죠. 그거를 같이 가입하면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보장보험료가 있고, 적립보험료 있죠. 근데 소멸성 보험은 보장보험료만 가입했죠. 적립, 그 환급형은 보장보험료랑 적립보험료 같이 했죠. 이두 개가 100세 되면 보장보험료는 둘다 없어져요. 소멸성 보험이든 환급형 보험이든 요 보장보험료는 없어져요. 그럼 적립보험료 남아 있잖아요. 적립보험료는 말 그대로 적금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적립보험료의 원금은 당연히 줘야 되죠. 내 돈이니까. 적금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얘에 대한 이자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소멸성 보험을 가입하든 환급형 보험을 가입하든 그 소멸성 보험료는 날아가는 거고, 그 적립보험료 낸거 있잖아요. 그거의 원금에다가 그거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초장기, 막 60년 이자가 붙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 때는 보장보험료랑 적립보험료의 원금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적립보험료의 원금이랑 적립보험료의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멸성 보험 있잖아요. 그거 가입하고 100세 때 타는 적금 가입하고 똑같아요. 100세 때 타는 적금 가입해 그러면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명도 가입할 사람 없잖아요. 그게 같은 얘기예요. 소멸성 보험 가입해서 그 소멸성 보험은 소멸되고 적금은 100세 때 타고 그렇게 얘기하면 두 개로 분리하면 두 개, 이 적금을 가입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환급형으로 탁 퉁쳐서 가입하면 이제 가입한다 이거죠. 그러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전혀 의미가 없죠. 그냥 따로 설계사는 좋죠. 두 개 파는 거니까. 따로 연금하는 게 낫죠. 그렇죠. 연금이든 뭐 저축이든 뭐 펀드를 가입하든 뭐 어쨌든 저축성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데 그 뭐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연금 수당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얘를 요 보험 안에 넣어서 적립보험료를 팔면 그 그냥 보장보험료처럼 수당을 쳐줘요. 그래서 이제 따로 분리를 안 하고 요 연금에 들어갈 그 보험료를 요 보험 안에,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안에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가입할 때 소멸성 보험도 있고 환급형 보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는 소멸성 보험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